내가 꿈을 안 꾸다가 응? 갑작스럽게 막 꿈에 자꾸 뭐 반복적인 꿈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꿈을 한 번씩 꾸면은 그꿈 절대 무시하면 안 돼. 응, 절대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소신이나 조상신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? 증조요? 네. 꼭 간단하잖아. 감독님은 꿈안 꾸세요? 저는 자주 꾸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꿔요. 아, 아직 돌볼 자식이네. 돌볼 자손. 돌볼 자식이요. 아니, 돌볼 자손. 자식 아니야, 돌볼 자손이요. 왜냐면 조상신이나 수호신이 너 오늘 이러니까 너 오늘 조심해야 돼. 아니면 귀에다 속닥속닥 하는데 이게 내 귀에 들려? 그럼 어떡해? 나랑 같이 산돌아야 된다니까. 정말로. 이게 들리면 안 되잖아. 그렇겠네요. 맞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제일 나한테, 알려주고 일러주시는 방법들이, 꿈으로. 꿈으로 예지몽을 많이 해주세요. 내가 사고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거나,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플라고 하거나, 이럴 때 미리미리, 준비를 하고 대책을 하고 병원도 가보고, 네. 또 서류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재정비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하라고 이렇게 꿈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. 네. 근데 선생님, 뭐또 조상님이나 뭐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왜안 좋은 것만 보여줘요? 아니야. 그거가 없어야지, 그거를 당하면 안 좋은 거잖아. 그러니까 막아놔야지 좋은 것만 있는 거잖아. 때로는 좋은 꿈도 가르쳐 주세요, 로또. 왜 로또 맞으신 분들 보면 그러잖아. 꿈에 아버님이 나와서. 번호를, 어머님이 나와서, 번호를, 뭐, 할아버지가 나와서 번호를, 그것도 가르쳐 주셔. 근데, 로또보다는 이게 더 급하니까, 일단은. 아무래도 그 내가 조상이라면 안 좋은 걸 먼저 알려주겠죠? 네, 그거 가지 마! 그러잖아요. 가지 마! 하고, 이렇게, 그렇죠. 먼저 잡아 빼놔야 될거 아니야. 이렇게. 그래야지 안 가지. 맞잖아요. 그렇죠. 또 이런 분들도 계신다? 선생님, 저는요, 여태까지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 조상신이나 수호신들은 꿈으로 일러준다는데, 그럼 저는 뭐 조상신이나 뭐 수호신이 없는 거예요? 나는 꿈으로 안 일러줘요?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그거는 아직은 너는 내가 안 돌봐도 되는 자손. 평탄하게 잘 가고 있어. 왜, 뭐, 나 혼자 조상 줄기 없이 나 하나 딸랑 있는 거 아니잖아. 그렇죠. 많은 후대 자손들이 있을 텐데, 거기에. 네. 그럼 일단 급한 자손부터 이렇게 꿈으로 많이 비춰주시겠죠? 순번이 있군요. 꿈안 꾸시, 잘안 꾸시는 분들은 뭐 크게, 무당집도 찾아올 일도 없잖아. 그쵸. 뭐가 궁금한 게 있어야지. 내가 뭐가 답답한 게 있어야지.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꿈 많이 안 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남들 평범하게 그냥 인간에서 살짝 부딪히고 뭐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평범한 인간 삶들 잘 사세요. 내가 꿈을 안 꾸다가 갑작스럽게 막 꿈에 자꾸 뭐 반복적인 꿈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꿈을 한 번씩 꾸면은 그꿈 절대 무시하면 안 돼. 절대. 얘가 평탄하게 살다가 얘가 갑자기 생활에서 안 하던 짓을 하던가 뭐를 하던가 할 때, 얘 막아줘야 돼. 얘는 이렇게 해서 곱게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,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급하시니까 갑자기 또 꿈으로 나타나. 그래서 절대 꿈 같은 거안 꿨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. 꿈 절대로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데다가 이런 이제 무속인 선생님의 집에 다니시면서 이제 초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, 뭐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꿈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.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요. 저한테 뭘 이렇게 주셨어요. 근데 그거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. 그렇다고 내가 수호신은 아니고. 뭐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요. 선생님이 저한테 바로 뭐라고 막 화를 내셨어요. 막 이러면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내 조상님들을 얼굴들을 다 모르잖아요. 내 부모님들 살아계셔. 내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셔. 그럼 그 윗대는 모른단 말이야.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, 요즘에. 맞죠. 요즘에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많이들 살아들 계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 그 윗대 조상님이 가르쳐 주는데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꿈에,
저로 이렇게 많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. 대신해서.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꿈에 선생님이 보이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. 어떻게 오늘은 매화신녀가 저를 뭐 도와주시는 분이 뭐 조상님이나 뭐 수호신이 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또 꿈으로 한번 풀어봤네요.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